전서 천자문 31번째입니다. 자, 우리 전서를 쓰는 목적은 우리가 원필을 배우기 위함입니다. 서예에는 원필과 방필 두 개뿐입니다. 그래서 전서에서 원필의 필법을 터득해야 됩니다. 그 원필이라는 것은 붓을 모아서, 즉 이 핵이 붓끝이 이 핵 속으로 통과하는 것이 중봉이면서 원필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방향전환하면서 중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여기서 방향전, 이쪽에서도 방향전환해서 중봉이 되면은 다음을 이어갑니다. 그래서 전서를 배운, 지금은 우리가 전서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. 그렇지만 서예에서 원필을 익히기 위함은 이 전서가 제일 좋습니다. 자, 이런 부분 전부 다 방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. 즉 말해서 봤을 때 여기서 전절에서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만들어줍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우리 전서에서는 우선은 핵을 균일하게, 핵을 똑같이 같은 굵기로 균일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다음에 내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백을 알맞게 배분해 줘야 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좌우 대칭입니다. 좌우 대칭을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이러한 것들이 공부가 되었을 때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을 또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이 좌우 대칭입니다. 그래서 이걸 먼저, 이거 두 번째 갈 때는 여기 얼마까지 내려왔나 이걸 보고 가줘야 됩니다.
자, 이 세 개가 내려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움펠합니다. 자, 이런 복잡한 핵은 이런 여백을 잘 보고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백을 어떻게 아름답게 내가 배분할 거냐, 그것이 필핵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. 자, 이런데 좀 좌우 대칭입니다. 그래서 좌우 대칭을 이쪽 할 때는 먼저 한 것을 보면서 움펠해줘야 좌우 대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좌우대칭이죠. 이 부분도 좌우대칭입니다. 그래서 이 좌우대칭을 우리가 이 좌우대칭을 정확하게 할 줄 알면은 결구가 아주 잘 됩니다. 그래서 글씨는 우리 운필, 결구, 장법이거든요. 그 세 개의 운필은 어차피 우리가 붓을 운용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결구에서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, 그것이 중요합니다. 31번째였습니다.